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우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제국과 성경,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317쪽에서 321쪽의 내용입니다.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는 칼리쿨라 황제에 이어 네 번째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인 칼리쿨라는 제위 4년 만에 근위대 대대장과 소수의 근위병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실의 살해 사건 때문에 두려워 숨어있던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가 근위대에 의해 50세의 황제에 옹립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곧 다루게 될 텐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 있던 벨릭스 총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50살이 될 때까지 황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책도 몇 권 집필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고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는 연설할 때 입에 침을 너무 많이 흘려 거품이 턱 앞으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제국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의 부인이 된 리비아가 옥타비아누스와의 결혼 전에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 즉 디베료 황제의 동생 드루수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글라우디오의 형인 게르마니쿠스가 낳은 아들 칼리쿨라가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 번째 황제는 좀 복잡하지만 세 번째 황제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글라우디오는 변변히 아는 원로원 의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황궁으로 가면서 그의 해방노예 3명을 비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인들로서 매우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에서는 비서진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방노예 3명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팔라스, 칼리스투스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에 시행한 것은 35년 만에 헤롯 가문에게 유대 통치를 다시 맡긴 일입니다. 그 유대 통치 왕이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로마의 볼모로 잡혀와서 자랐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칼리쿨라 황제의 친구였고 글라우디오와도 매우 친분이 깊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글라우디오 황제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믿었기에 로마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가 로마의 명령으로 다시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뜨자 유대는 다시 총독 체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에 시행된 중요한 일은 로마 총독과 군단이 머무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직전 황제였던 칼리쿨라가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매우 탄압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가이사라에 머무는 총독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어떤 흉상이나 심지어 군대의 깃발까지도 들고 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50세의 황제에 즉위하기까지 세 번 결혼했고 두 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후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네 번째 결혼이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네 번째 결혼은 그의 비서진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글라우디오의 세 명의 비서들은 각자 황후 후보들을 추천했고
그중 나중에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되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추천한 팔라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팔라스는 아그리피나를 추천했는데 아그리피나는 사실 칼리굴라 황제의 동생이자 글라우디오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결혼하여 네로라는 아들을 두었고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팔라스의 강력한 추천으로 황후가 됩니다. 그 아그리피나는 팔라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팔라스의 동생 펠릭스, 성경에는 벨릭스 총독을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이 펠릭스가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자주 만나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은연중에 뇌물도 요구했던 그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9년째 59세가 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 통치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실시했습니다. 유대를 3등분하여 3분의 1은 아그리파 2세가 3분의 2는 두 명의 로마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유대를 양분하여 아그리파 2세와 로마 총독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내에 분쟁이 일어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급한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와 가까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아볼로를 예수님 이야기까지 업그레이드 시켜 고린도의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천년 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가이사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터 종말까지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죄 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